회장님, 이게 정말인가요? 검은 양팀을 벌써 실전에 투입한다니요. 어째서 정식 클로저들을 우선에 파견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 팀에는 아직 위상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애도 있어요. 현재 유니온의 인력 부족은 유정씨가 아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 이해해주게.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그 애들은 아직 실전 경험이 전혀 없어요. 게다가 강남이라니요. 너무 걱정할 거 없어. 오늘 그쪽에 베테랑 요원을 한 명 보냈으니까 말이야. 차원 전쟁에도 참여했던 역전의 용사야. 그리고 내 오랜 친구지. 안 좋은 예감이 들거든. 조만간 신서울에 큰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지워져버린데도 살아왔던 증거가 그 존재의 이기. 너와 나 찬란한 기억 속에 흩어져 사라지는 낯선 향기에 홀렸었던 걸까 했잖아. 이것만은 약속해. 어둠 속을 헤매고 마지막에는 은손을 잡아줘.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또 졌다. 아슬아슬했어. 어떻게 거기서 콤보기를 끝내냐? 아까 쓴 거 나 좀 보여주라. 나도 한번 해보게. 서유리? 대체 뭘 보는 거지? 놀라지 마세요. 받은 데미지가 기준치를 넘어서 유저 세이프티 모드가 작동한 거예요. 그랬군요. 다시 할게요. 지금 데미지 기준을 조절할게요. 유리야, 괜찮아? 반응이 늦었잖아. 너 또 게임할 생각했지? 아니거든. 또 10이냐? 유리야, 혹시 오늘 컨디션이 별로야? 아니, 아무 일도 아니야. 하지만... 미안. 잠깐 딴 생각한 거 있지? 다음 훈련 시작됐다! 유리야! 유리야, 오늘 왠지 이상하네. 움직임이 굳어있어.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저씨라니? 오빠라고 불러? 네?
여긴 유니온 시설이자 제 연구소예요. 아무나 들어오면 곤란해. 저기요, 제 얘기 듣고 있어요? 머리! 들어갔어! 성공이야! 안내 말씀드립니다. 4번 시합장에 서유리 선수는 실격 배척이 되었습니다. 두 선수의 관계자분들께서는 지금 즉시 본부석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세야! 뭐하냐? 그냥 빨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아? 뭐? 무슨 소리야? 검도 말이야. 저번 훈련 때 실수한 것도, 요즘 들어 멍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역시 다 봤구나. 세아, 넌 어땠어? 위상 능력자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안 나. 어쩌다 이렇게 됐거든. 아무튼 위상능력자가 된 이상 과거는 있는 게 좋을걸. 오히려 미련 가질수록 피곤해지니까. 맞아. 어쩔 수 없지 뭐.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방금 그 애한테 실수한 거야, 동생. 아저씨는 누구세요? 지나가던 위상능력자야. 아저씨라니, 형이라고 불러. 봐버렸거든. 동생이 친구에게 상처 주는 모습을 말이야. 하, 이거 한참 멀었군. 모르겠어? 그 애가 원한 건 해결이 아니야. 네? 저는 현실을 알려준 거예요. 도와준 거라고요. 정말로? 이건 처음부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위상능력자의 운명이니까. 운명이라. 그래, 같이 검도를 해보는 건 어때? 그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해결은 못하지. 하지만 같은 눈높이가 될 수는 있지. 운명이란 소리를 하긴 10년쯤 이르다고. 네. 좀 더 욕심을 부려봐, 동생. 애들은 그래도 돼. 저리가! 너랑 놀면 위험하다고 그랬어! 네 힘 때문에 다친단 말이야! 안녕. 세아야. 빛나 씨? 여기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왔었더라. 아, 그래, 집에 가는 길에 뭘 좀 두고 가서. 잠깐 시간 좀 내봐. 이게 뭐야? 자, 준비해. 검도 대련하고 싶어 했잖아. 하지만
이게 대체... 유리양, 저에게 새 학원이 특별히 부탁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개조해봤어요. 마음껏 대련하세요. 아, 정말? 세아야... 생각해봤는데 내가 포기했다고 너까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검도 자체를 못하게 된 건 아니잖아. 보통 사람이랑 하는 게 안 될 뿐이지. 위상력이든 뭐든 마음대로 다 써. 그래야 진짜 실력이잖아. 그런데 너 나랑 대결하겠다고? 나 이래봬도 전국대회 우승자인데. 내가 지금 벼락치기라고 엿보는 거야? 해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아, 뭐라고? 그럼 시작! 진정하자. 부동심, 부동심. 서율이, 내가 아까 한 말 기억 안 나? 위상력이든 뭐든 다 써보라고. 뭐야, 너 하기 싫어? 아니야, 나도 모르게 또 힘이. 이거 재밌겠는데? 이세아가 이렇게 잘한다니. 반칙 아니야? 다시 해! 다시 하자고!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좋았어! 잘 됐어!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여기 제이씨. 오늘부터 검은 양에 합류하게 됐어. 동료로서 그리고 교관으로서 너희들을 이끌어줄 거야. 이미 세아도 만나보셨다고 했죠? 아저씨가 우리 팀이라고요? 야, 잘 부탁해 동생. 검은 양 팀의 리더 이슬비예요. 믿음직한 분이 와주셔서 기쁘네요. 전서율이에요. 아저씨 보기보다 굉장한 사람이신가 보네요. 보기보다? 어머, 괜찮으세요? 지병인 심장병이. 유정씨가 같이 건강차를 마셔주면 나을 것 같은데. 건강차요? 심장병과 건강차가 관련이 있나요? 같이 건강차를 마셔줘. 그게 유일한 치료법이니까. 장난 그만 치시고 빨리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 아저씨가 우리 보호자라는 거야? 아까부터 대체 뭐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모진 말을 들으면 나 심장이 더 요동친다. 누가 누굴 보호한다는 건지.